엄청! 그냥 엄청도 아니고 엄청! 엄청! 아 물건이네 이거. 너무 와닿아요. 아,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딱 이거죠? 예! 한 달에 넘게 쓰는 것 같아요. 아, 안 빨고요? 언니들 네, 안녕! 뉴스하니 시즌1부터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는 정말 잊지 못할 얼굴이죠? 이영은 아나운서가 오늘 저와 이달의 핫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시즌1 하실 때 많이 좀 힘드셨어요? 유튜브 세계를 떠나고 싶었어요? 아니, 떠나고 싶어요? 항상 저한테 힘들다고 하고. 아, 언제 그랬어요, 제가?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많거든요? 없잖아요! 아, 있어요. 댓글에. 없어! 하루에도 한두 개씩 달려요. 아, 내가 다 본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5개월간 뭐하고 지내셨나요? 한동안 조금 많이 바빴어가지고. 아. 14F도 조금 채널이 확장이 돼가지고. 제가 하는 코너가 더 많아졌고요. 스포츠뉴스 계속하고 있고. 네. 라디오도 새로 서인 선배가 하는 심야다방에 제가 토요일 코너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호 씨랑 같이 모두의 예술. 네. 계속하세요. 지금 좋구만 분위기. 모두의 예술 오늘은 좀 색다른 오프닝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뼈를 갈면서 하고 있잖아요. 요즘 좀 다시 한가해져서 유튜브에 대한 생각을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듣다 보니까 지가 바쁠 때는 안 찾고 지가 좀 한가하니까 좀 출연시켜달라고 하고.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에요? 예. 아, 오케이. 시즌1 할 때도 이영은 아나운서가 항상 어떤 아이템을 들고 나오냐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이거 뭐냐, 제발 좀 알려달라, 정보 공유해달라 이런 네. 요청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특히 그런 콘텐츠가 조회수가 높았어요. 맞아요. 지금 이 영상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너무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좀 중복된 것들이 있어요. 아,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네, 거군요. 네. 그만큼 오래됐으니까. 또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는 네, 아, 저의 애정템들인 거죠. 네. 아, 저희 기억나요? 봤어요? 네네. 셀프 메이크업 할 때 했던 건데요, 여러분. 파운데이션인가요? 네,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도르지오 아르마니의 네스팅 실크. 저는 예. 2호를 쓰고 있습니다. 얘는 다 썼고요. 예. 얘를 새로 더 샀어요. 이 큰 거를 다 썼어요. 저희는 특히 메이크업을 받잖아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파데 쓸 일이 별로 없는데도 다 비웠어요. 엄청난 윤광과 도자기 같은 질감. 그리고 지속력도 좋다. 윤광이라면 약간 광인가요? 빛난다? 아. 네. 좀 자연스럽게 빛난다? 피부 결을 엄청 미끈하게 해주거든요. 엄청! 그냥 엄청도 아니고 엄청! 엄청! 보통 찐덕하지 네. 않나요? 이런 거 파운데이션은? 네. 근데 이거는 로션 같아요, 로션. 오, 향이 진짜 좋은데요? 무슨 향이죠? 파데향. 아, 파데향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다 보니까 파운데이션까지는 잘 안 쓰고 비비크림은 집에 있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연하고 그쵸? 부드럽게 발리고 그쵸? 아, 물건이네 이거. 얘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킬리밀리의 쿠션 팡팡 퍼프. 이름 너무 귀엽죠? 팡팡 퍼프. 아, 본인이 방금 장면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여기 써있잖아요. 나와요? 쿠션 팡팡 아, 퍼프. 쿠션 팡팡 퍼프. 그러니까 팡팡 때리면서 어떻게 네. 하라 이건가? 네. 이것도 지금 계속 한 5개째? 6개째 쓰고 있거든요.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나요? 올리브영에서. 1,800원인가? 한 번 사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은 일주일마다 빨고 교체하고 이러시는데 한 달 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빨고요? 피부에 뭐 나지 않아요? 많이 나요. 피부에 뭐 나도 그냥 그 난체로 그거 가리려고 이거 또 쓰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다음은 빛. 어디 여행 가방이세요? 이거 뭐 다 있어요? 빛이에요. 빛. 네. 미스틱 볼륨 브러쉬 하면 나올 거예요. 예. 머리가 작년까지는 단발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좀 길었어요. 벌써 진짜 많이 길었네요.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아침 방송을 계속 했었는데 아침 출근할 때는 메이크업이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머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방송으로 오고 머리가 기르면서 산발이 된 거지. 아. 너무 산발이면 조금 곤란하니까 딱 정말 기본을 하기 위해서 이 빗을 샀어요. 여기가 뚫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볼륨을 주기가 아주 좋아요. 제가 선생님은 이게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바람이 들어가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조금 올려준 다음에 여기로 바람을 넣는데 아~ 여기가 볼륨이 사는 거야. 아, 여기에다가 드라이기를 하는 여기에다. 거구나. 우와. 아, 보통 그 동그란 빗들은 자국이 난단 말이에요. 아~ 저도 똥손이어가지고 그런 빗들은 못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자연스러운 볼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뒤에 이게 구멍이 왜 뚫려있나 디자인인가 했더니 바람을 이렇게 안쪽으로 네.
그러니까 속에 만드는 구멍이었군요. 네.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 5,000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다음은 또 향수인데요. 아, 두 개나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향수를 입사하고 나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선배들의 그 향수에 약간 취해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향수 뿌리는 사람이. 오. 딥디크 보손. 이라는 아주 유명한 향수와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바이레드의 블랑시. 블랑시는 저 알아요. 알아요? 왜냐면 바이레드 거 말고 아니 전 여자친구? 그... 전 여친 이거 뿌리구나. 아, 자 기다려보세요. 아. 교보문고 가면은 그 향을 파는 데가 있는데 되게 약간 좀 싸요. 한 10,000원, 20,000원이면은 이만한 이제 향수를 살 수 있는데 그게 찾아보면은 다 유명한 브랜드의 향수를 카피해서 만든 싸게 만든 향이에요. 그 중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향이 있어가지고 한참 뿌리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거 뿌렸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 이거 바이레드의 블랑시 아니냐. 네. 그 향이 그만큼 좋아요. 어. 뿌려볼래요? 이게 찐이니까. 네네. 아 이거 너무 좋다. 향 아. 너무 좋죠. 약간 취하지. 이유가 있죠.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죠. 전 개인적으로 이 첫창보다 잔향이 좋거든요. 자취하시잖아요. 빨래 자주 하세요? 자주 하죠. 아, 안 할 것 같은데? 자주 해요. 자주의 기준이 뭐죠? 약간 첫창은 세제향이 나요. 아. 그래서 내가 이 향을 이미지를 그려보면 내가 빨래를 했어. 세제향이 막 나. 그래서 빨래를 널었어요. 아주 화창한 날에. 근데 어디에 말리냐? 꽃밭에서 빨래를 말리는 거죠. 네. 꽃밭에서 이불을 말렸을 때 나는 향. 와, 너무 와닿아요. 아, 정확한 그쵸? 표현인 것 같아요. 딱 이거죠. 예. 뽀송뽀송한 다우니 같은 향이 섞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이러고 다닌다니까. 이거는 도손이라는 이것도 아주 유명한 건데 네.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는 향이에요. 왜냐면 엄청 묵직하거든요. 아 그래요? 봄 여름엔 안 하고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향인데 약간 우디한 나 맞아요. 느낌이 좀 나고 이거는 약간 진짜 숲속에 갔는데 진짜 울창한 숲이에요. 너무 잘해. 설명 너무 잘해. 계속해보세요. 울창한 숲이야. 근데 거기에 꽃 한 송이가 펴. 어떤 꽃인가요 그거는? 약간 정열적인 빨간 검붉은색? 그런 꽃이 딱 피어있는 거예요. 아, 어떤 흔한 장미는 또 아니고 네. 약간 천상에서만 내려올 법한 그런 꽃 향송이 그래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매혹적인 그 향이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럼 각각 어떤 분이 쓰면 어울릴지 추천을 좀 해주시죠. 아 이거는 사람 상관없이 남성분도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썼을 때 굉장히 좋다는 소리. 아 카피향 썼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꽤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어요. 대신에 밤에 쓰면 좀 안 어울리고 아침이나 낮에 딱 뿌리고 나가면은 예. 아주 기분 전환에 최고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밀밥. 나 술 마시러 간다. 바에 간다. 울창한 숲속에 또 늑대들과 여우들. 그것도 이상한데. 고독을 즐기고 싶대. 아~ 근데 관중끼가 있어가지고 아~ 나 혼자 고독을 즐기는데 사람들이 날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난 너에게 관심이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 본인이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인가요? 추구는 하는데 그게 썩 잘 어울리진 않아. 자 이달의 핫템 이영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는데 제품들이 하나하나 장점이 살아있고 사고 싶고 눈길이 가고 야, 사세요. 우리 언니들이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쉬실 만큼 쉬셨으니까 이제 다시 활동을 하셔야죠. 유튜브 내에서 이번 영상을 계기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자, 더 자주 이영은 아나운서를 찾아뵐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언니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We can never go back. I know that you need it.